디지털과 콘텐츠 혁신을 선도하며 국내 유일의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레저 그룹으로 성장한 중앙그룹. 신문과 방송, 엔터테인먼트와 레저가 함께 어우러져 우리 삶과 문화의 업그레이드를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대표 정론지 중앙일보는 전문기자재 실시와 베를린어판형 도입 등으로 신문업계의 변화를 앞장서 이끌어왔습니다. 장간 50년을 계기로 디지털 혁신 조직과 인프라를 구축하고 디지털과 지면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수준 높은 칼럼과 현장 기획, 고품격 편집을 통해 최고 신문의 영향력을 배가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만의 혁신 콘텐츠는 각종 상을 휩쓸면서 독자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고품격 주말 매거진과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전문지 일간 스포츠, 인터내셔널 뉴욕타임스와 손잡고 발행하는 영자신문 코리아 중앙데일리도 중앙그룹의 핵심 매체입니다. 1등 민영방송 TBC의 DNA를 이어받아 2011년 개국한 JTBC는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방송으로 우뚝 섰습니다. 시청자 만족도 조사를 비롯한 각종 조사에서 보도 영향력과 신뢰도 부문 정상에 오르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채널로 도약했습니다. 손석희 앵커는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인 조사에서 해마다 정상을 지키며 뉴스룸을 이끌고 있습니다. 친하게 지내자. 예능 킬러 콘텐츠는 국경을 뛰어넘어 글로벌 시청자에게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고 있고, 냉장고를 부탁해. 빨리 넣어라. 피자. 고품격 명품 드라마는 드라마 강국의 명성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장 선점을 위해 다양한 웹드라마로 온라인 플랫폼도 개척해가고 있는 JTBC는 글로벌 프로덕션 하우스를 지향하며 넓은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국내 멀티플렉스의 표준을 제시한 메가박스는 라이프 시어터를 표방하며 엔터테인먼트의 신기원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코엑스와 송도, 스타필드 등 국내 주요 사이트를 잇따라 확보하고 과감한 투자로 업계 1위 도약을 위한 시장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투자 배급 분야에서도 우수하고 창의적인 콘텐츠를 선보이며 신흥 강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계절 종합리조트의 선두 피닉스 호텔랜드 리조트는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리조트의 새 지평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수준 높은 레저 인프라 구축과 서비스 업그레이드로 리조트의 격조와 수준을 한 단계 높였습니다. 아르누보 컬렉션을 갖춘 유민미술관 개관으로 리조트 그 이상의 의미를 추구합니다. 중앙그룹은 디지털 콘텐츠 혁신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브랜드와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고 이 세상을 보다 풍요롭고 살기 좋게 바꿔나갈 것입니다.